Today I woke up feeling pretty good and feeling like I should go out on a run. Don't know where, I don't care. Put my headphones on and played my favorite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 A different time and place. It's a feeling I can't ignore. It comes knocking on my door and I'm ready when those bad thoughts find. 오늘은 수학여행을 가잖아. 그래서 특별히 밥모로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준비를 하고 나가려면 빨리 하고 나가야 돼. 시간이 없어. 먼저 렌즈를 껴줄 건데 지금 한쪽만 꼈거든. 동공 크기가 아주 차이나지. 오늘은 오렌지 글로이 원데이 블랙 컬러를 착용할 거야. 그리고 선크림을 발라줄 건데 라곰 셀러스 선젤 플러스. 어제까진 분명히 날씨가 좋았는데 오늘 갑자기 흐려졌어. 그렇지만 자외선은 어쨌든 있기 때문에 꼭 발라줘야 돼. 수분감이 좀 적당히 있어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면 좀 괜찮더라고. 내가 요즘 잠을 많이 안 자서 피부결이 엄청 안 좋아졌어. 쿠션은 메리몽드 해피 유어데이 쿠션 아이보리 컬러. 되게 엄청 귀엽지 않아? 이거 가지고 다니면 애들이 엄청 탐내더라고. 근데 이게 생긴 거는 이래도 제품력은 진짜 상당히 괜찮아. 너무 쪼끄매가지고 이제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일단 먼저 컬러는 너무 합격이야. 흰 피부인 사람도 좀 칙칙해지지 않게 발라줄 수 있고 커버력이 엄청 좋은 편이야.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사용해줄 건데 이미 조금 어느 정도 매트하기 때문에 아주 부분 부분 소량만 써줄 거야. 요즘에 환절기니까 너무 건조해서 아주 바싹 건조하게 만들어주진 않아도 될 것 같아. 이제 아이브로우로 눈썹을 그려줄게. 원래 우리 눈썹 정도는 항상 다 평소에도 그리고 다니잖아. 이게 수학여행 갈 때도 특히나 더 예쁘게 잘해줘야 돼. 오늘은 풀메를 할 거니까. 내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도 삐아 원브랜드 메이크업 때 사용했던 브로우인데 너무 괜찮아서 요즘에 진짜 자주 쓰고 있거든. 얼마 전에 누드 메이크업 찍었던 집이거든 여기가. 근데 그때 되게 걱정했었는데 엄청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셨더라고. 그래서 오늘도 한번 여기서 찍어보려고. 색감이 썸네일이랑 똑같다고 엄청 좋아해 주시는 거야. 원래 항상 똑같이 하는데 여기에서 했던 색감을 다 더 마음에 들어 하시나 봐 다들. 뭔가 전체적으로 누렇거든 여기는. 이제 블랙로즈 업앤다운 트리플 컨투어링으로 얼굴 컨투어링을 해줄 거야. 이것도 내가 좋아하는 쉐딩 중 하나. 되게 그레이쉬 하면서도 진하게 잡아줄 수 있으면서 하이라이터까지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 일단 여기 가운데 컬러로 브러쉬는 리얼테크닉스 023. 오늘은 풀메하는 날이니까 평소에 학교에서 했던 화장보다는 조금 진하게 잡을 거야, 윤곽도. 평소처럼 입술 쉐딩도 해주고. 원래 수학여행 가는 날은 평소보다 더 예뻐 보여야 되거든. 그래서 교복을 입지만 좀 진하게. 내가 마치 성인인 것처럼. 수학여행 아니야? 수학여행이 아니라 아, 맞아, 소풍. 수학여행이 아니라 소풍. 소풍 가잖아, 얘들아. 하도 안 간 지가 오래돼서. 뭐가 뭔지 가물가물하네. 아이섀도우도 오늘 해줄 건데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9호. 이번에 가을 에디션으로 나온 컬러 같아. 뉴 컬러 중에 하나. 전체적으로 약간 쿨한 뮤트톤 컬러들이야. 이 중에서 맨 위에 있는 색 컬러들을 써볼게. 먼저 이 두 컬러를 섞어서 눈두덩이랑 언더 전체에 아주 약한 음영을 깔아주면서 베이스로 칠해줄 거야. 웨이크메이크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이거 내가 진짜 좋아하거든. 다 가지고 있어, 전 색상. 진짜 완전 추천해. 하나도 뭉치는 거 없고 완전 다 자연스럽게 블렌딩 되고. 근데 이번 새로운 컬러들도 진짜 다 너무 예뻐. 이번 게 약간 좀 더 데일리하고 막 쓸 수 있는 컬러들이 더 많아.
여기는 프로스티 컬러로 눈 음영을 조금 더 줘볼게. 지금은 거의 안 바른 것 같잖아. 눈 끝부터 해가지고 눈앞도 이렇게 해주면서 전체적으로 블렌딩. 발색이 전체적으로 되게 은은한 편이라서 진짜 초보자들도 쉽게 할 수 있어. 그리고 여기 가장 끝에 있는 애쉬빛의 가장 진한 컬러 사용해가지고 눈 끝에 음영을 더 줘볼게. 원래 평소에 학교 다닐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안 하는데 오늘은 단체 사진도 찍으니까 제일 이뻐 보여야 되거든. 이걸로 삼각존도 이렇게 조금 진하게 잡아줄 거야. 지금 내가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이메이크업 브러쉬들은 여기 팔레트에 같이 들어있는 세트야. 기획상품 세트 같아. 그리고 이거랑 이 컬러로 애교살 강조도 해줄게. 팔레트에 쉐딩으로 쓸 수 있는 컬러들도 많아서 솔직히 저 팔레트 하나면 쉐딩 제품을 따로 안 가지고 다녀도 될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끝에 있는 화이티쉬 펄 섀도우로 애교살에 이렇게 톡톡톡톡 반짝반짝 거리게 해줄게. 이거는 거의 색이 없고 쉬머펄이라기보다는 작고 투명한 글리터들이 들어가 있는 펄 섀도우라서 애교살이 엄청 강조되거나 그러진 않아. 이렇게 눈 떴을 때 눈두덩이 위에도 살짝 톡톡톡톡 올려주고 이제 붓펜 라이너로 속을 먼저 채워주고 꼬리는 어떻게 빼줄까? 오늘은 약간 새침걸 느낌으로 눈꼬리를 살짝 위로 빼면서 얇게 빼줄 거야. 또 엄청 화떡 느낌은 싫거든. 이게 나중에 사진으로 보면 은근히 화장기 있는 얼굴이 예뻐. 물론 화장 안 했을 때 예쁘면 좋긴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히팅 뷰러로 속눈썹도 예쁘게 찝어줄게. 오늘같이 좀 간단하고 기본적인 음영 화장 느낌에는 속눈썹을 살짝 강조해주는 게 예뻐. 가끔가다 이거 히팅 뷰러 사용법이 어렵다고 하는 친구들 있는데 여기만 끝에 힘줘서 빡 찝는 게 아니라 살짝 힘을 어느 정도 빼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다른 각도로 찝어주는 게 자연스러워. 이제 마스카라로 속눈썹을 쓸어줄 건데 이건 이제 내 영상을 본 사람들은 다 아는 네오젠 마스카라. 오늘도 쓰려고 이렇게 가져왔어. 이거는 최근에 롬앤에서 나온 라이너인데 한올 쉐이드 라이너, 뮤티드 브라운 컬러. 한번 써보고 싶었어. 이걸로 미트임 효과를 좀 더 주면서 근데 생각보다 진하네. 이거보다 좀 연한 컬러가 있는데 그걸로 해야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긴 하다. 눈 앞머리도 살짝 이렇게 강조를 해줄게. 이거는 그냥 이 눈 아이라인 그릴 때 더 좋을 컬러 같고 나중에 좀 연한 컬러를 다시 써봐야겠어. 이것도 웨이크메이크 신제품인데 벨벳 블러링 픽싱 틴트 프롬 베일 컬러. 이것도 완전 쿨한 뮤트 핑크 컬러거든. 이걸로 지금 립 베이스랑 치크를 해줄 거야. 완전 예쁘지? 내가 이거 테스트해보고 너무 예뻐서 당장 가져왔잖니. 근데 나는 약간 단독으로는 조금 나한테는 오버야. 나쁘지 않은데 너무 생기가 없어 지금은. 여기 이따가 물 좀 더 더해서 써줄 거고 볼에다가도 써줄게. 이런 립 제품으로 블러셔 하는 거는 꼭 피부 상태 좋은 날 하기. 예쁜데 살짝 약간 이게 어쩔 수 없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얼룩지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거든. 한쪽은 지금 되게 잘 되는데 한쪽 피부 상태가 지금 문제야. 근데 어쨌든 지금 무난해. 괜찮아. 지금 살짝 자세히 보면 거슬리는 게 있는데 그냥 계속 보면은 괜찮긴 하거든. 그리고 또 다른 컬러. 이거는 같은 제품 헤이즈 핑크. 방금 전에 썼던 컬러보다 조금 더 채도가 있고 이거보단 웜하지. 좀 더 생기 있고 청순한 느낌을 내기 위해서. 사실 명도 차이는 그렇게 나지 않는데 좀 더 화사해지거든. 오늘은 레드 감성보다는 이렇게 여리여리한 핑크 느낌. 그리고 교복 입을 때는 너무 막 빨갛고 음영 빡 들어간 것보단 좀 은근 여리여리하면서 은은한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 메이크업을 이렇게 다 해줬고 머리도 오늘은 아까 미리 다 했거든. 고데기로 이렇게 다 피고 왔어. 앞머리도 약간 여기에 뽕도 좀 띄우고. 그래서 이제 빨리 에브랜드를 가보도록 할게. 소풍 가자 얘들아, 소풍.
Song and drifted off to a different space.